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6월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뚝 하고 지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시간들은 어쩌면 조금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지나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흐른 것 같고요. 이제 또 여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올 여름은 좀 예전보다 좀 덜 덥기를 생각들 좀 바람이 있고요. 네. 또 이 코로나도 좀 빨리 좀 종식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약간의 움직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다시 한번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자, 그럼 와랑와랑 TV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좀 평소와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저희들이 매주 그 제주의 그 시사 이슈를 다뤄왔는데요. 네.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또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네. 요즘 그 가장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우리 MZ 세대. MG 세대. 네, MG 또는 MZ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MG 세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 말장시 나눠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이고 전화 오자. 수가. 에? 요번에 들어온 젊은 직원 그만뒀다고? 몇 개라. 야, 다이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대? 아이고 잘도 하행도 바뀌었지 니네. 그럼 응. 전화고? 가이 또 그만둬. 그 집이 또 바뀌어. 아이고 오게. 아이고 우리 친구가 대리점 하나 햄신디. 네. 28살 난 아이가 와서 야 경은디 단양 일주일도 안 돼요. 어저께도 결근 허여. 야 오늘은 그냥 나 안 다니쿠다 허여 그냥 카톡으로 문자 한번 삑 날려 나가버렸대냐. 그냥 요새 아이들은 옛날 것 때문에 우리 아이고 나 그만두면 네. 이 사장은 어떤 거 어떤 직원 구할 거고 저들 주게 저들아 공허고 아이고 집에 어멍 아방은 애쓰게 직장 보내고 나도신디 그만두면 부모님 생각하면 거기신디 요새 아이들은 개인적인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난 저 젊을 때 그저 그만두자는데 그 사장이 다음 올 사람 있을 때까지만 이시니까 그때 6년 더 된 게 신기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상수기 누나네 거기 그 직원 도망가 본 거 있을게 친구네 그런 거를 이제 빤스런이래랍니다. 이게 무시거 요새 아이들 말로 빤스런이래. 빤스 바람으로 이제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를 빤스런이래랍니다. 요새 말도 에로아. 네, 분명히 에이, 돈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켰던가 잔소리를 해 진짜 하향했을까 보다. 근데 그건 나중에는 계산은 확실하게 일한 만큼은 돈은 조사돼요. 경 안 하게 되면은 갑질이다 뭐다 소문나면 아이고 잘도 일 커집니다. 막 그저 고용노동부에 막 신고해요. 맞아 거머된 해가 난리나. 그런 것도 빠삭한데 일러는 것보다 그런 것도 빠삭한데. 아이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계산적이고 정확한 줄 알암수가. 예, 요즘 MZ 세대라는 아이들은 잘도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 몇 살 난 아이들 보고 MZ 세대니? 나 설명해드립시다. 옛날에 X 세대라는 말 들어놨지. 나가 40대 초중반이란 X 세대 거의 끝물이지만 나가에 서태지 아이들 서태지 아이들의 환장해난 세대. 나도 X 세대다. 그나. 난 알아요. 그렇지. 알아. 똑같다. 야, 똑같다. 미치게 그 서태지 아이들의 환장해난 아이들이 X 세대. 그 X 세대 맞다. 그 다음에 H.O.T. 잭스키스 좋아하는 아이들부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 이제 걔는 그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아이들. 지금 20~30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1997년. IMF 이제 사태 전후로 태어난 젊은 아이들을 Z 세대래. 영향이 이제 합쳐진 거. 가인의 두어 개를 합치니까 MZ. MZ 세대를 보는 거 아니라. IMF 전후로 태어난 Z 세대 아이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정규직이 될 거냐, 뭐 비정규직이 될 거냐, 뭐 이런 무한 경쟁하는 상황에서 금수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영향이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자랐고 이제 뭐 생활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은 예. 자기 분신이라 자기 완전 자기 몸처럼 사용하고 기업에서도 이 MZ 세대를 휘어 잡으면은 그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이래 냄새게 이 MZ가 우던 것들이 우다게 어쨌든 양 확실히 요즘 아이들 양 이 비슷한 특성들은 있긴 이신가 달라야 마수다게 직장 다닐 때도 확 그만둬버려.
결국 텔레비 대신 뭘 많이 봅니까? 유튜브. 유튜브 많이 보고 그냥 노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냥 그때 확확 주문해 먹고 그뿐만 있고 한 게 또 매장형 구경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가면 매장 장사하는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해 오면 나가버려요. 만연고로 아랑은에 나몸에 든 걸로 고를 건데 무사 참견임신이 그것 뜻이 주게. 하 우린 들어가신 뒤 아는 척 안 하면 우리 용신당 아이들 와서 손님이 와신데 말이야. 결혼 들어와 감시면 그냥 조명 내 분이 생이라야. 완전 틀려버려.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틀려버려. 우리 때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형했잖아. 요새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은 허대 확실한가 이걸 다 계산적으로 따져봐가지고. 근데 난 그 부분은 좋은 거 닮아. 우리하고 틀리긴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서 아깝지. 이런 예, MZ 아이들이 이제 어딜 가나 다 주축이 됐수다게. 돈도 어디강 돈 쓰는 것도 이거 이 아이들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실무 맡아서 일 처리하는 것도 다 야이들. 맞아. 야이들한테 꼰대 소리 안 듣자면은 예, 이걸 잘 어울려야지. 그냥 안 하면은 예, 아예 안 돼요. 야, 요즘 아이들은 이 또 이 영어 공부를 하향한 나이다. 이걸 또 이 저 그 앞대가리만 갖당 쓰는 걸 이니셜을 쓴다는 얘기. 요즘 이 아이들 잘 많이 쓴거라. TMI가 뭐냐? TMI. TMI. 넌 그만 있고, 넌 놓고 난 알 수도 있어. 티는 나인가? 어? 티는 나이. 티는 나이. 어, TMI. 티는 나이. TMI. 뭐라? Too much information. 야? One more time. Too much information. 아. 그런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말란 사람이구나. 아니 진짜 그거이 많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쓸데없는 말까지 막 정보를 다 합청 막 골아지는 거 담다 어느 날. 그럼 나가 하하. TMT구나. 꼰대가 돼갔구나. 이런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 요즘 많이 들어봤지? 나 때는 말이요. 맞아. 나 때는 말이요. 야, 영탁이 노래도 있으게 이게. 그래 좀 더 어렵다. 네. 워라벨. 아, 정답. 어. 워느냐? 워크 일, 라는 라이프, 라이프, 벨은 밸런스. 밸런스, 야. 경은한 일로고 생활로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뜻으로 해가지고 조화롭게 지낸다는 말 아닌가? 맞아. 네. 박수. 상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았죠. 이게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약속이 때문에 그냥 칼퇴근 해보난. 맞아. 회식도 졸바로 못했는데 냄새게. 못했죽게. 난 거기도 그것이 잘 노는 거 닮아. 직장에서 오주 피곤하고 하게 퇴근해가지고 좀 쉬고 회사 뒷날강 일도 능률도 오르고 커주. 아이고 솔직히 회식 가봤자 삼촌 닮은 사람들 존소리 퍼제끼면 혼시간이고 두시간이고 몰라 돌아가면 술이나 먹이고. 그냥 사내 정치 얘긴 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 무사 째려보면. 무사 그 회식 하다도 갑자기 나 얘기 나오면 시게. 나도 회식 가면 좋은 고난도서라 내 술 가면 상무에 올라가네 막. 아우 연기 같지 않아요 저거. 올라갔다. 네. 아이고 참. 근데 그 MZ 세대들은요 이 직장에 오래 다닐 거라는 기대는 다들 없단 말이에요. 직장이라는 건 뭐 이직행은 이제 커리어, 이제 경력을 쌓는 거지. 뭐 경하고 뭐 이제는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행은에 뭐 스마트폰도 SNS도 잘 모르는 그 옛날 상사들이 있게 이 노하우도 다 필요해서 마시.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맞아. 권한 뭐 이제 회사 꼰대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일도 없다,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종합해 보면 확실히 우리 그 MZ 세대들은 개인적이고 또 정확한 이 계산을 하는 그런 세대인 것은 분명한데 그건 사실 우리 같은 이 꼰대들이 볼 때 그런 것이고 또 자기네끼리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또 그냥 또 맞는 거다. 그냥 회사는 회사고 회사를 그냥 오죽하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난 이 회사를 퇴사하려고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생활이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능력에 맞게 일한 만큼 돈을 받겠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성공을 하든 낙오를 하든 또 경쟁을 하든 그건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요즘 친구들의 생각이다. 시대가 바뀐 거라. 경영 이제 그 MZ 세대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이 공정, 공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없디다. 옛날에 그 괜히 뭐 문제 제기했다 그 매장 당했을 때 그 문제들이 요즘에는 뭐 이제 카톡도 있고 SNS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은 이제 아유 그냥 난리가 나는 거라. 그렇지. 확실히 양 요즘 아이들은 예 함부로 하면이 안 될 거야. 큰일 나지. 아이고 명부삼촌이 우리한테 하는 거 그쪽 했당은 꼰대질로 꼰대질님 때는 얼마나 욕이나 퍼먹을 것과 하여튼 좋은 데 태어난 중 앞서 무시고 하 무사 이것도 말들 잘 그랑 이제는 끝날 쯤 돼가는데 무사 갑자기 또 나가 무신 너희한테 꼰대질한 게 뭐가 있나 내 깨라 뭐가 있나 꼰대질한 게 저번에 미시고
돈 조금 생기거니 뭐 먹겠. 해근에 네. 사줄게 낸 강범이니 사주는 건 좋아. 네. 한 시간 두 시간씩 떠들어 제껴. 봐. 너 방송 몇 년이요? 너 몇 년 안 됐어. 너 몇 년이요? 2년이다 왜? 2년. 나가 지금 30. 그래, 나가 임마. 30년 됐다. 나가 임마. 너네 임마. 어 사장하고 임마. 아. 나가 임마. 사우나도 하고. 내 방송이 30. 야 임마. 시간 뭐가 임마. 어? 나한테. 그 부장이 나한테. 형 영원한 삶이 임마. 박수하고. 네. 난 꼰대가 아니고 싶은데 저게 참. 성웅이 형. 아, 왜 그랬어요? 아니 그때. 아니 좀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편 아니었어요, 형? 아니, 나 말고 그 명부삼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생각해 볼게. 네. 그날 저도 그 아까 장면을 보면서 아 나는 설마 꼰대가 아니겠지? 아.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주변에서는 이미 나를 다 저렇게 꼰대로 네.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네. 놀라웠어요, 사실. 네. 우리가 먼저 꼰대가 되기 전에 이게 소통을 하고 제대로 듣고 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게 가장 네. 또 중요하죠. 힘든 만큼 또 노력하다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어서 네. 만나보는 시간은. 먹방 시간인데 오늘은 또 역시나 명부삼촌이 화려한 외출을 좀 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명부삼촌이 화려한 외출을 하고 왔습니다. 함께 외출하시죠. 아이고 좋다. 이게 저 전형적인 올레길 아니고 올레길이야. 아이고 이게 감독 하영률하신 게 이거. 자 우리 저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이 옵시다. 평생에 한 번 이 김명부가 찾아간 거네. 맛조고도 영어 호로록 고치 먹으면서 관내 경제에도 좀 도움을 주고 내 삶에도 뭔가 좀 기쁨을 주는 김명부의 화려한 해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피디가 어빈카드를 나한테 이걸 담아주면 20만 원을 써야 된다. 못 쓰면 나가불거나 20만 원이 넘어도 나가불. 과연 오늘 우리가 20만 원을 가지고 관내에서 누구하고 이제 화려한 외출을 할 것인가? 주인공은 말이다. 저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에 그저 뭐과 소감수다 하면 우리가 저 동네마다 댕기면 게 그 마을도 소개하고 저 연기도 하고 막 드라마도 해놨어. 그 중에 나부편에 저 난 그때 하르방으로 나오고 우리 집에 할망으로 나온 안순자 어른이신데 이 어른이 아주. 연기를 참 잘 내놨수다. 아이고 이 늙은 아르바이 젊은 사람 하는 운동하면 그 백다귀가 나만 아게. 아이 사람 거 참 아침 동사대기부터 아 늙을수록 그 젊은 아이들 운동을 자꾸 해서 아이가 잘 맞는 거지게. 그 백다귀가 살아나서 젊은 아 늙은 아주기 그걸 하다고 살아나 늙게. 아이 나 꽝은 스무 살 꽝이라게 그 참. 스무 살은 무슨 100살 꽝 어정 스무 살의 놈이 돼요. 아이고 이놈 할망 그냥 존소리 존다리. 아이고 이거 영. 아이고 저. 저래 들었어도 철려는 밥이나 왕 먹어. 아이고 참. 아까 한 손으로 가볍게 드시는 거 봤어요. 아이고 평생. 아이고 평생 저 존다리. 아이고. 야 지금 봐도 연기를 참 잘나지 않음 수가. 나가 그때 양 깜짝 놀랬었다. 이게 이 어른이 그죠. 대본에 이신 것도 잘라주면은 야 어이신 것도 그냥 탁 그 상황만 들어가면 다다다다닥 나올 저 옛날 연기하는 식으로 에? 딱 하면 그냥 받아칠 거라 아마.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우리 집인 거야. 집이셔. 갑자기 연기를 하는 거죠. 네. 어디 갔다? 아이고 할머. 바로 받아. 오늘 어느 만이나 무슨 막은 게. 무시고. 아이고 이거 뭐라 이게 신도 안 신은 게 출근하는 거네. 아이고 할망 아이고 할망. 돈 뭐 돈은 게 어느 만이 무슨. 나가 그때가 집 나간 지가 2018년도 아니라 돈은 벌어놓았어 걔도 차. 어느 만이라. 이거. 이거 20만 원. 이 할망 내조차 불어 살까. 아니 걔 낫잖아. 이걸 걔도 나가 열심히 모당 마시나 이 돈을. 나가 오늘 우리 안순자 어른을 위해서 호루에 써불자 20만 원.
그 호르래 걸 다 써버리면 되게 소년 벗으러 놓은 걸 게. 걔도 조장어멍 써사지 이게. 그건 끝났고. 자 이제 끝났고. 자 이제 원래로 돌아와. 원래로 돌아와. 이제 자꾸 그 연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자 원래로 돌아와가지고 이리 없어 이리 없어. 오늘 걔랑 어디 바쁜 일은 없을까? 예 지금은 없수다. 지금은 없을까? 나게란 이걸 얘 자네가 이거 20만 원을 써야 돼. 딱 20만 원에 맞춰 써야 돼. 그럼 걸스레 오늘 우리 관내를 좀 돌아봐야 될 건데 어디를 가보고야? 어디 가고? 어디 평소에 가고 적은 데 없을까? 별로 모르더라. 원래 다리를 영영 해놨을 거야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영영 해놨을 거야. 저 난이 저 나부 보면 거기 자꾸 생각나대. 어디? 그 마을 딱 들어올 때 보면 네 사무소 앞에 미장원 있잖아 거기. 네. 미장원 가면 사람들 항상 있잖아. 있을 거. 그디 가 혹시나 오늘 저 우리 안순자 어른하고 곧지 혼자만 둘리만 댕기면 재미없잖아 거기. 그 어른하고 동네 강에 뭐 맛좋은 것도 먹고 가게 가게. 오늘 날씨도 좋고야. 예. 돈 쓰기 참 좋은 날이보다. 아, 모자도 하나 딱 쓰고 나오셨네. 자, 미장원으로 갑니다, 미장원. 가면 뭐 친구분들이 좀 계신가요? 여기 뭐 마을 사랑방 같은 곳이니까. 아, 네. 여기 덕분 박가전샤. 백기대가 덕분. 수고했습니다. 고추 가서 먹겠고. 이 언니. 아, 이 언니 거야. 이 처음 제주도 올 때만 해도 친구도 없고 언니도 없고 해서 적적했는데 동네 언니 만나서 이제 친해지고 이제는 진짜 친자매처럼. 제일 큰 언니. 걔는 저 우리가 오늘 이 카드를 가지고. 예. 저 형 동네 다니면 우리 서희가 돈을 써야 돼. 아 예, 얼마 정도 써야 돼? 20만 원. 아, 돈 쓸라 하면 마. 농협 가면 마트 가면 뭐 쭈쭈바 하나 사 먹고 뭐. 쭈쭈바. 그 쭈쭈바 얼마인데 그거? 사 먹고. 사 먹고. 좋다. 아, 우리가 그래도 가면 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농협 마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보시죠. 근데 진짜 쭈쭈바 사러 가시는 거예요? 카드가 되면 참 좋겠만. 동네 마트.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여기래요. 거기서 뭐 간식도 사 먹고. 가보자 강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뭘 것도 먹고. 비싼 거 먹게. 만 원. 두 개 다 사? 예, 그래 같이. 두 개. 아니면 돈 내가 줄게. 아, 여기 있어요. 카드 있어요. 저 두 분이 뭘 살 때도 내가 필요한 거. 예? 아이고, 예. 뭐 나에게 필요한 거 뭐. 이거 뭔데? 좋은 게인데 얘. 뭔데 이거?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들었어. 유산균. 유산균이 평소엔 잘 안 사주구나. 비싸구나. 고급 요구르트. 네. 평소에 이제 비싸. 거 사다가 오늘 우리가 사주 그러니까 비싼 거 막 사왔어. 간장 하나 사고 간다. 자, 지금부터는 예, 우리가 그 장을 보러 온 거긴 하지만 예, 내가 꼭 필요했던 거 사는 걸로. 이건 집에서 쓰는 거겠지. 요거까지 일단 사, 일단 사. 그래서 옷 사러 갔어요, 옷 사러. 오케이. 자, 이런 걸 사야 돼, 젤라진 거. 간장은 먹으면 어서 잡을 거. 같이. 저거 무조건 오늘의 쇼핑. 우리 양산 삼촌은 바지 샀고, 우리 나법 삼촌은 우에 거 샀고. 네. 만 원. 만 원, 만 원. 난 아무것도 안 샀고. 아, 저렴하네요. 저렴해요. 네. 네. 들어오세요. 저 뒤에 지금 많은 분을 만났어요. 64,580원을 썼습니다. 135,420원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또 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니까, 쓰러? 아, 이거 쓰러 이제 또 동네 갑니다, 또. 아, 가 있어, 그럼. 아, 같이 갈 겁니까? 예. 아, 갑자기 또 다른 분이 합류하셨네요. 한 명이 들었어요. 네. 노인의 총무 부인. 네. 그 친한 친구인데 내가 제주도 와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네. 너도 와라 해서 쫓아온 거야. 네. 너무 좋다. 네. 두 분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시네. 학교 학부모로 만나가지고 아, 애들 어렸을 때 학부모가 네. 이제 지금까지도 친구가 네. 됐네. 아파트 이제 여러 가지. 예, 예, 예. 같이 가려면 서류가 몇 개 필요합니다. 서류. 예, 네, 뭔 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보험 자격을 복잡하다. 복잡하다. 이 정도 기본이에요. 집에 가서 몰랐다 그냥 봐. 네 번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예, 방송에 나와도 좋다는 확인서 간단하니까 이 서류만 간단히 첨부해가지고 다음 장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예. 가시죠. 아 이거 참. 자, 이제 점심 먹으러 예, 요즘 그
애월읍 관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야, 이거. 오. 아, 종류별로 다 시켜버렸어요. 오. 네. 저 치즈. 오. 저 치즈를 저렇게 덮어주고 가는 거죠. 일단 아~ 고기가 또 두꺼워. 두께가 확실히 다르네. 그렇죠. 텁텁하지 않고 야. 육즙이 살아 있고 맛있어. 맛있다. 가당하고 있는데 연합니다. 연하고 치즈 좋아하시는 거 치즈? 네. 소스 안 찍어도 되겠네. 고국수도 맛있네. 아, 밖에서 식사하시니까 아니, 약간 캠핑하는 느낌도 좋죠. 아, 점심시간에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나 할아버지도 혼자 밥 드시고 계시네. 어떻게 하면 점심은? 그 한 하루 뭐 한 끼 없으면은 다 차려 먹지. 그 정도도 안 하면 숨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스스로 차려 먹는다. 살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엄청 잘 드시네요. 지지랑 맛있는 거 맛있어. 근데 이렇게 카메라 인식 안 하고 잘 드시는데 왜 이렇게 잘 드세요? 그죠?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혹시 그 다 부산에서 사다 왔어요. 아니 그 방송을 옛날에 해봤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삶 자체가 방송이지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자체가 연속. 삶 자체가 연속극이다. 네. 아~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야, 이걸 자연국 씨가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요즘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 그런 데를 우리가 다녀야지. 맨날 갔던 데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안 가봤던 데. 어디예요?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사진 찍으면서 노는 곳. 오~ 옷도 다 빌려주고요. 아, 옷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아~ 골프. 하나 둘. 아들, 아이 동심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놀던지. 자, 다들 하루방 돌러시들 자.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다니는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좋아해. 자, 하나, 둘, 셋. 네, 거다. 우리가 이제 오늘도 여기서 많이 놀았으니까 뭘 또 한 잔 마셔줘야 하잖아. 이저 마시러 갑니다. 마시러. 예? 내가 또 해놨어. 이쪽이요. 이쪽. 마시러. 이쪽. 마시러 갑시다. 마시러. 마시러. 이쪽이. 아유. 아, 이쪽.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 아, 아 이게 또 유명하죠. 케이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가가지고 59,000원어치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 여기 케이크 가격이 말이죠. 네. 다른 데보다 조금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재료를 넉넉히 넣고 저희 쓰는 크림들이 다 프랑스산 생크림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아, 프랑스산 생크림 중에 제일 비싼 거. 바다 건너 오기 때문에. 그렇지. 6만? 6만 3천 원입니다. 3천 원. 빼기 5만 9,400원. 아니요. 3,600원 오버된 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됐죠? 네. 네, 네 준비 아, 그 자리로 서빙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생크림. 네, 맞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점심값보다 이 케이크가 더 비싸요. 오. 점심은 4만 얼마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명언이 나왔잖아요. 또 인생은 드라마다. 예? 우리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 중에서 이게 뭐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도 이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게 그 질문 카드라고. 아, 예, 질문 카드. 여기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내용을. 자, 쉬운 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건강이지 뭐. 아, 건강. 자식. 건강하게 잘 살고. 잘 살고. 손자들도 잘 살고. 손자. 취직하고. 어, 취직자, 취직도 돼야 되고. 야, 딱. 아, 이 카드 재밌네, 이거. 시공간을 초월해 만나고 싶은 사람. 20년만 딱 젊어졌어.
20년 전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만난 친구들하고 옛날에 노던 그대로 다시 한번 즐기고 싶다. 아, 20년 전에 그때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다시. 20년 전이면 한 50대? 욕심도 안 부리고. 아, 50대 초반. 50대 초반만이었어도. 자, 요겁니다. 요겁니다. 나의 이름으로 남기고 싶은 유산. 유산. 아, 유산. 질문이 아주 좋았어요. 난 유산으로 뭘 남겨줘? 되게 의미 있는 질문인데. 열심히.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열심히. 아, 우리 엄마가 열심히 살았다. 성실한. 참 우리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이제 더 늙어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고. 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값진 유산입니다. 건강하게 앞으로도 세 분이서 더욱더 이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좋은 웃음과 행복한 그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오늘 김명부의 화려한 외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손 한번. 손 한번. 네, 아, 어르신들 말씀이 내 삶이 연속극이다. 드라마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들 들을 때마다 아, 역시 삶은 이렇게 지나서 되돌아보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겐 참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분 다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그런 성실함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항상 모든 것에 최우선되는 가족부터 생각하는 그런 또 우리 엄마들의 강인한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얼마 전 제주도에서 이 멍때리기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이게 대회가 있대요. 이런 대회가 있어요? 멍때리기 대회가 있대요. 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또 먹방 좌선생이 출전을 했답니다. 몇 개라? 야, 진짜 몇 개랍니다. 그 현장을 또 저희들이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멍때리기 대회 아주 이색적인 곳이죠. 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o combination of... 아, 숲속에서. 아, 숲속에서 하셨군요. 아. 아, 웰리스 30명의 참가자. 네. 그러니까 저게 예선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30명 정도 아유, 되신 거죠? 그래서 카메라 그만 찍고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아유. 아유, 뭐 이렇게 준비하셨습니까? 아유, 밤새 이 족발 배달하다가 배달하고 장사하다가 지쳐가지고 이 웰리스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친말 웰리스 하러 왔어요.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정화시키려고. 족발 배달고도 족발 배달고. 아, 지금 목에 건 게 저게 지금 족발 뼈예요? 쉬어야 되니까. 아,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오늘 매출이 중요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떼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졸지 말아야 되는데. 야, 저 뼈를 목에 걸고 왔어. 아니, 그러니까요. 아휴. 그 조끼는 할머니들 많이. 아, 근데 자영국 씨가 입에 잘 어울리네. 여기서 올라오다 보니까 신박하다. 아, 옆에 소풍을 갖다 놓는군요. 아, 우리 소상공인들의 필수 배달하면서 사대기입니다. 때려낼때 쯤은 그 소리를 좀 없애려고요. 아, 이거 어저께 실제로 배달 갔다 오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아, 여기 김. 아직 팔을 갈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아, 우리 저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네. 이거요? 이거 아주 싱싱한 족발뼈. 제가 금방 따고 왔죠. 이게 저기 애견이라도 있으면 제가 가다가 하나씩 이렇게 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게 저는 국제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1등 하면 또 국제대회가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하는 그 로댕, 아, 그 동상. 그 너무 이뻐서 저는 그거를 노렸는데 국제대회에 더 큰 이제 꿈이 또 생겼습니다. 아, 오늘따라 왜 표지를 쓰십니까? 개매. 저는 제주도 노총각인데. 아,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멍때리기 대회는 도심에서 열렸을 때 바쁜 사람들에게 그 도시 멍때리기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메시지를 던지는 퍼포먼스의 대회거든요. 그래서 바쁜 도심에서 열릴 때 이 대회가 의미가 있는데 숲에서 열린다고 하면 아마 그동안의 멍때리기 대회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이상하게. 그 담당자 분께서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현대인은 숲에서도 바쁘다. 아, 여기서 우승하면 이제 국제대회. 오늘 정말 선수분들의 이 직업군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아, 이런 대회가 워싱턴 처음 봤어요. 포스트. 방송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아, 워싱턴 포스트 기자예요? 저를 찍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힘들다는 걸 느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홀손님이 좀 와야 네. 이게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객님과 대화도 하고 네. 좀 마음도 통하고 이렇게 내 음식에 대해서 평가도 또 받고 이 평가라는 게 요즘에는 그 배달 앱, 네. 앱의 리뷰, 네, 네. 별점, 그 별점이 그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잖아요, 네. 리뷰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요식업 분들,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그런 점이 제일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갑자기 워싱턴 포스트에서 네.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예. 심박수를 아. 많이 올려놨네. 아 그래? 저 떨었어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대단한 신문인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워싱턴 포스트 뭐 기자입니다. 아. 기사 나와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 요즘에 저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나오면 대박인데 진짜. 아 그런가요? 오 뉴스 나왔나요? 어 기사 났나요? 워싱턴 포스트. 오 나왔어요. 비중 있게 소개된 좌 선생 스토리. 이야. 예. 아 지금 다 영어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 지금 말 없이 다 지금 현수막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군요 이야. 내용을. 굉장히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요. 아, 이분 되게 재밌게 몸을 푸시네요. 약간 복장이 약간 저기... 저는 노라조 밴드 그것도 복장. 저는 그 범 내려온다 노래 부른 아, 그분. 네. 굉장히 웃길 것 같은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네. 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면 혹시 감점인가요? 탈락 아닌가요? 아, 잠을 자면 안 돼. 몸을 내려놓은 포즈, 그리고 표정으로 그냥 멍을 때리고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땐 강력한 우승 후보이실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약간 움직이면 괜찮겠죠. 돌아다니면서 진짜 멍을 때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계시고 네, 경고 두 번이면 레드카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옐로 카드죠. 우리 참가번호 6번 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우리 참가번호 20번님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주변을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 근데 이 정규위는 그 가게에 걸어놓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진지하시네요. 역시 우리 4번 분 산불 감시원이셨네요. 정말 실세 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라도 잠시나마 멍 좀 실컷 때리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참가번호 3번님. 네. 경고 한 장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심박수를 나중에 그래프화해서 얼마나 변동폭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내 심박수가 평소에도 많이 뛴다. 그럼 그걸 유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괜히 더 그 심박수를 억지로 내리시고 그럴 필요 없이요. 이 그래프가 최대한 직선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펄스가 있으면 분명 되게 거겠죠? 멍 때리는 건 철학적인데 심박수 재는 거 보면 되게 과학적 그러니까요. 예. 우승의 팁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우리 두 분의 신께서 이런 이유로 탈락을 시켰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멍 때리시는 분들을 관찰하고 계셨다가 관찰됐대요. 혹시 아 워싱턴 포스트 기자분이시군요. 예. 아 제가 취재를 하러 와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시 눈을 속일 수가 없죠. 취재하시는 기자분이시다 보니까 멍을 때려야 되는데 일을 하고 계셨던 그렇죠. 거예요 지금.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죠? 빗줄기가 조금 두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받으신 우비를 쓰셔서 여러분들의 멍 때리기에 도움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좀 많이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가 많이 쏟아지게 되면 조금 경기를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슬 소리로 멍때리기 대회 2021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멍때리기 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멍때리기 창보로 4번. 네, 우리 3번 감시원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했고. 올라올 때 되게 심박수가 되게 높이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쉬면서 점점 내려갔던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멍때리시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배고프고 춥고 언제 끝나지? 혹시나 이렇게 조용한데 꼬르르 소리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온몸에 너무 많은 거를 치렁치렁 걸어가지고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그 무게감에 심박수가 요동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산미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순위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장사로 가십니까? 지금 띵동 이 소리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어가지고요. 배달의 민족이? 예, 아유 큰일 났어요.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가 우승은 놓쳤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의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신 모습. 아까 그 참가 목적이 코로나에 지친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뭐 100% 200%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제주 해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제주 해녀록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녀 삼촌들의 그 젊은 시절의 이야기들을 잔잔하게 들으면서 우리 엄마들, 우리 해녀 어머니들의 모습이 어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한 영상들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우리 해녀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워온 제주해녀. 그녀들의 이야기는 멀리 제주 바다를 떠나서도 이어집니다. 욕실물질은 그 경남 그 통영의 그 욕지도에 연화도에 한 5년 다녔지. 그때 다 한 5년 다니고 경북 울진. 경남 쪽으로 하면은 통영, 여수, 안면도. 처음은 간포, 다음은 충무로 가서, 토용으로 가서 새서면 현디 갔다 오고, 결혼 후에는 일본 갔다 오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가장 큰 섬 제주도. 흔히 삼다도라고 불리우던 목가적인 이 섬도 이제 새로운 정부 시책에 따라 그 면면이 급격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변화에 큰 기여를 한 건 해녀들이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까지 제주 해녀는 우수한 물질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18살에 여름에는 그때는 우리 또 언니가 물질을 하니까 언니가 먼저 가 있으니까 이제 내중에 나는 이제 언니가 있는 길로 따라갔어. 경남 지방 통영 지나가지고 섬에 욕지면 연화도 그래서 3개월 물질하고 추석 때 되니까 소밥 초령행 그것도 도와야 되고 일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먼저 들어왔어.
물질은 물때 맞춰서 배 타고 나가서고 소라 잡고 전복 해삼 또 추석 때 대감은 합자 홍합 홍합. 오늘은 온평리 해녀들이 물질에 나서는 날. 강혜순 삼촌도 부지런히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아니 매가니 수라 오시면 오늘 잡아온 옥석에 나 매역 지어내지 못해 못했거든 아빠 못전대는 못하라. 아이고 어제도 그 막대 그 수정야방만 못전 니와병 이게 무슨 못전대 이런 거 파탕 저기 먼데 저쪽 가야 돼. 네. 멀리서도 삼촌 태화근 보이겠어요. 근데 물질하러 차까지 타고 나가야 하나요? 저 밖에 가지가 막 멀리가 저기 미역할게요. 전에는 이 일에 전부 소라도 많고 물건 전부 다 많아내놨는데 요즘은 완전 물건이 다 감소해가지고 없어 모든 물건이. 드디어 물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젊을 때 깊은 데도 가도 힘만 들고 허구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도 들고 다리도 아파서 출발을 걷지도 못하고 많이 불편해. 불편하다고 말해도 물질하는 날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추석 물질 가서 회사 오려고 하면 돈 벌었다고 식구들 낯이 다 뭐 옛날은 옷들이 없으니까 옷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식구들 거 막 돈 벌었다고 그거 막 사가고 와서 사가지고 와서 오다가 부산으로 오면 부산 시장들 가서 보고 자갈치 시장으로 그때 옛날은 막 그거 오면은 막 집에 오면 그거 기뻐했지. 사오면 동생들이랑 이제 어머니 낯이 사고 아버지 낯이 사고 동생들 낯이 다 사고 그렇게 돈 벌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녔어. 부산 가서 하룻밤 자고 동생들 옷이고 신발이고 사다 보니까 그에 번 거는 없어가지고 그대로 차비만 하고 왔어요. 이제 치마 저고리 옛날은 이런 바지들 많이 안 나오니까 치마 저고리 입고 경험은 언니가 돈 벌어오라 그네 하면 이제 동네 이제 언니들 없는 아이들은 막 부러워해요. 언니 있으니까 이제 옷도 예쁜 옷 입으면 땡하고 이제 먹을 거 이제 옛날은 사과가 그렇게 귀하니까 사과 이런 바구니를 한 바구니 사오면은 이제 하나씩 동네 사람들도 다 하나씩 나눠주고. 고향을 떠나 다른 바다에 간다는 것이 때론 고되고 서글펐지만 그날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해산물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해녀들의 수입도 늘었습니다. 제주 해녀의 실력은 어디서든 인정받았고 활동 지역도 많아졌습니다.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가게에 큰 보탬이 되는 바깥 물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도 지방 한산도 그 있는 그 뒤 갔다 왔죠. 대머리엔 헌디 그뒤 2년 25, 26살에 그 대머리 그뒤 가오고 27 나는 봄에 2월 달에 결혼해 난에 그냥 온평이 물질 바당에 완 계속하고 한 10년 만이 또 육지 저 해선발이 가면 한 3개월씩 사는 거 한 붙잖아 한 3년 가 왔지 35, 36인가 우리 막내가 3살 때 놓아두고 갔구나. 우리 바다에 물건이 없으니까 밤에 가서 우리 바다냥 미역을 훔쳐오자 해 가신 뒤 싹 들어가면 둥복 천 웅미에는 다 불이 이런 다 불 켜져. 다 잔디불처럼 막 하늘의 별처럼 다 켜지는데 미역만큼만 불이 안 켜진다고. 그러면 그 미역을 비어 망아리다 막 밤에 발동기 그 통통통통 발동기 탄다. 발동기 탕 또 돌아와.
그거 진날 굳정 경영관 끌리고 막 난리가 나. 막 논의바당에 해야 되는 막 머리 트듬어 싸우고 너 왜 우리 바당에 만 들었느냐 하면 막 고모 다치지고 나 하순이 고모 버리나 거저도가 물들던 하순이 나 고모 버리나서. 바깥 물질은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해녀들을 상대로 채취량과 가격을 속이는 일도 허다했죠. 또 제주 해녀들은 지방 어민과의 분쟁에 내내 시달려야 했습니다. 쌀을 그 여기로 너댓짜리 10마씩 경 아다리 묶엉 그 10거근에 육지 그 먹엉 1년 먹을 그 물질로 먹을 걸 가정간 그걸로 밥팩 먹으면 산락한 조파병 거기서 먹엉 아침에 물질 나가 또 들어와 그 밥 먹엉 막 어떨 땐 배탕 나가면 아이고 이거 우리 이 돈이 아니면 왜 이런 추운 물에 이 시퍼런 바다 위에 배 한 장 물질하는 건 뭐해 막 서러운 기도 막 나고 우리 제주도 사람만 육지강 물질해요. 거기 아이들은 우리만 석한 사람은 헤엄질줄도 모르고. 그 어디 과게 팽일도 간디 나는 초영 점수에 내내 이틀 날차 두 번차 물에 들래 간 때는 요 섬이라네 늘랑 요 섬에 들라 요디 막이 아픈디 언니. 그디 들어신디 그냥 그 배는 천리말리 가거나 안 와 아이고 어멍아 나 이디 죽제는 왔쥬 살제는 오지 않았수다 막 거기서 울단도 아이고 물어봐도 필요 같다 이제는 해봐야지 해신디야 그 전복이 반짝짜리 전복이 십니다 반달 닮은 전복이서 그거를 전복을 틀면 재수가 좋다는데 난 재수도 꽝이고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해녀들에겐 상당히 고됐던 바깥 물질.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녀들은 가족을 위해 낯선 땅에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때는 일본 친척이 있어야 비자 내에서 3개월 등록 주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또 살고 또 다음부터는 15일씩 댕겼어요. 거기는 전주가 있어요. 전주서 풀스로 떼비면은 우리 적시 오는 거는 얼마 안 돼도 여기 와서 돈으로 하면은 돈이 많아요. 많이 잡으니까 거기서. 1년,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녀. 10년 다녔어요. 일본에서도 우수한 물질 실력을 자랑했던 제주해녀. 마찬가지로 해산물을 채취하던 일본 아마들은 질투심에 해녀들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가근에 맨날강 헌덜 살면 맨날강 작업허영 헌덜 사랑하면 여기 왕 돈 바꾸면 애나 바꾸면 500만 원도 되고 600만 원도 되고 경험은 허연 이 집을 샀지 집을 산 이제 산나도 난 이제 공짜가 되나 이제 창고지 시켜낸 저주로 크게 창고지서 진짜로 1분 10년 되니는 나도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해서 우린 성공했다는 난 아이들 학비고 집에서 생활해 나가는 거고 농캔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하단 나중에 아이들 결혼시키고 하니까 이젠 몸은 다 늙어가고 몸은 다 늙어가고 몸은 다 늙어가 주름살이 바글바글 하고 낯선 하늘 차디찬 물. 태양의 바다에 뛰어들며 번 돈을 제주로 보냈습니다. 배고프고 고단하던 시절, 가족들의 버팀목이 된 해녀들의 바깥 물질. 지푸른 바다 언저리마다 외롭고 고단한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60, 70년대 제주 경제가 이제 발전하던 그 시기에 사실 이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해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우리 해녀분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녀 삼촌들 정말 네. 고생 많으시고 또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많은 소식,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